되도록이면은 이 메이크업으로 커버하고 그렇죠. 참 그랬으면 참 근데 딱인데 우리나라가 근데 그 주름이 또 주는 아름다움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래서 내추럴. 사실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50대가 넘었어요. 그런데 광고에서 너무 왜 20대 같은 피부로 그렇죠. 이렇게 화장품 선전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칠지만 좀 주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면 자기 나이에 맞는 얼굴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너무 젊어지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젊은 건 선이고 늙은 건 악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되니까 나이 든 사람도 자꾸 이 성형을 해야 될것 같고 끌어올려야 될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왜 5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보면 어떤 어르신은 보면 왜 가서 상담하고 싶어요. 그렇죠? 힘들면 가서 얘기하고 싶고. 근데 어떤 어르신은 겁이 나요. 저분한테 가면 야단 맞을 것 같고 굉장히 고집스러울 것 같고 그게 결국 인생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그런 움직임 또 살아온 인생 이런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면을 좀더 봐야 되는 그래서 게 아닌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 볼때 겉으로만 보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봤으면 그렇습니다. 좋겠어요. 예, 우리 배정 선생님은 저 고친 데 없죠? 없어요. 없죠? 혹시 눈썹 문신한 거 아니죠? 저는 자연이죠? 예, 알겠습니다. 자.